자, 지금부터 1차 공판이 시작합니다. 아, 이거 왜 끊어져요? 왜 지금 뭐 했습니다? 끊어지요? 못 빨고. 지금 체크한다. 당해주면 돼요? 저기 앉아. 저 어디면 돼요? 여기. 피해자로 체포한 사람. 체포한 사람 앉아라. 피해자로 앉아라. 긴급 체포한다. 아, 무서워. 뭔데? 나 강재희를 긴급 체포한다. 피의자 속에 가자. 아, 왜 피해자예요? 왜? 아, 앉아. 가서. 판사가 이분이에요? 왜 판사예요? 법정에서 손 한 피우지 말아주세요. 저 손 한 단지 잘 피우고 있는데. 구금 할 수 있어요. 법정 소란죄로. 좀 피해자인데 왜? 자, 자, 지금부터 1차 공판이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 기동기동나. 그 사건에 그 발단 들어갑니다. 증거영상 하나 틀어주시고. 증거영상도 틀어줘요? 네. 사건의 발단. 잠시만요. 그 2차가 아예. 아, 이거 왜 틀어줘요? 잠시만요. 저희가 안 봤어요. 보기 싫어. 아, 뭐 보실만 해요. 아, 보기 싫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 진사남이 뽑고. 본 사건은 얼마 전 있었던 니플과의 촬영에서 공개연애 전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비밀 연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잘생긴 외모에 넘어가서 불의 혓바닥을 갖다낸 그런 이제 사건으로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휴지를 주세요. 저는 그 사실을 네. 그 당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안 했나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아, 촬영 당시에 뽀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영상이 올라가기 직전에 나 사실 지훈이랑 키스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더 화가 차라리 미리를 얘기라도 하든가 그날 그때 네. 당해서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덜 화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뺑소니 같은 거예요. 네. 차라리 빵빵 화가 치웠어. 근데 그냥 분 가느라 빨리 자존심 못 해가지고 그랬다가 치였습니다 이러면 정당성과 좀 되는데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 시동에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네. 뺑소니인 거지. 사람들이 전형적인 슈퍼 아니니까 이거 그때 증인으로서 그때 그 당시를 좀 회고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제이 씨 뇌가 날아간 줄 알았어요. 이제 제이 씨랑 저랑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뒤에서 이제 딸기를 드시며 계속 이제 저희한테 카메라를 이제 들이미시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그러던 중 지훈 씨가 이제 저한테 안 오고 제이 씨한테 갑자기 가서 뽀뽀를 좋아하냐? 뽀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네. 뽀뽀를 좋아하냐 어린 놈 새끼야. 근데 이제 제이씨가 이제 좀 그랬을 때 제이씨의 반응은 어땠죠? 근데 제이씨도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걸 어떤 캐릭터로 받아쳐야 될까? 네. 근데 이제 제이씨가 이제 또 캐릭터를 잘못 잡아나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냐고요 뽀뽀를?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피의자 한번 이제 스스로 셀프 수갑 차셨거든요 이분? 범행 사실을 진술하세요. 네. 네, 이제 그 당시 제 그 정신의 상태가 네. 아주 이제 리플이라는 데서 이제 촬영을 와가지고 네. 부담감이 컸다. 네.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감정이 우수하죠. 감정이 우수하죠. 캐릭터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리액션만 하고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뭐 프로다운 모습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 네. 제발 그만 말해.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핫도그 시트콤에서 이제 가서 팩트체크를 했어요. 바람의 기준은 몸이다. VS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이씨는 절대적으로 바람의 기준은 몸이다. 뭔가 몸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내가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절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뽀뽀는 진짜 하겠다. 나한테 하겠다. 이것은 거의 뭐 내로남불 플러스 언니.
언행불일치? 어,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반전시킬 몇 가지 증거를 조금 가져왔어요. 이걸 반전시킬까요? 네, 제가 네, 네. 저 증거 사진. 어, 네. 저 뭐야? 이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사상마당에 있는 놀이터 때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 채율 씨가 멋져본 듯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길거리에서 헌팅을 하시다가 이제 실패하는 분들 제가 찍은 거야? 아, 길거리에서 네, 헌팅을 하시다가 네, 이제 하시는 모습. 이거는 정말 저를 까딴 행동이랑 모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일단 네. 저 모든 사진이 제이와 사귀기 훨씬 전이에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근데 잠시만요. 예. 아, 왜 제 손 내렸습니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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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맛이다. 일곱병 정도. 자. 저는 여기서 정확을 금치 못했어요. 야, 정재윤이 과연 강재희가 지윤 씨에게 뽀뽀한 거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는가? 아니, 할 말이 있지. 왜 그 논리가 그런 똥 논리가 어딨어? 막말로 제이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답니다요. 어, 사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재열 강재희의 러브 스토리 Q&A를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강재희를 7년 전부터 짝사랑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죠. 있었죠. 20살 때 만났을 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그때 저 잘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그건 알죠. 좋아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해서 순정남 이미지로 무지개 이미지를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딱 그 시기가 정재열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정재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겠죠. 한사님 아, 원래 이것만 치는 줄 알았는데 한사가 말이 너무 많아요. 한사는 너무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진술하세요. 자, 잠시만요. 바꿔요? 자, 피의자 진술하세요. 예. 일단 7년 동안 짝사랑했던 이미지 메이킹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로 우리 미지들이 달달한 걸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주세요. 저는 한때 헌팅 포차를 2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 걸었었고. 진짜요? 아, 저는 실제로 정말 모든 걸 다 했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저의 밝은 표정 보세요. 그때 당시에 가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 여자한테 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절친인 분이지. 둘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둘이 같이 살았잖아요. 잠시만요. 증거 사진도 5분만 지났는데 피해자 진술하세요. 이게 판사 걸로 해야 된다. 아, 판사도 한번 해주세요. 과연 그 누구와 같이 갔을까? 아, 저랑 같이 다녔어요. 잠시만요. 누구랑 먹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누구랑 다녔겠어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휴가를 나왔습니다. 네. 누가요? 기동이가? 네, 제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재열, 시원 씨랑 같이 셋이서 만났습니다. 네. 한양대에서 다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 한양대에서 길거리 지나가던 여자를 그 순간 헌팅을 해서 야 간다! 계산하고 나가서 거짓말! 너 혼자 빨리... 기동이 빡빡이고 안에 혼자 남아있어. 혼자 남아서 혼자 집에 갔어요. 네,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8년 전 뭐 그러면 정모 씨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할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정준님의 아들 저에게 굉장히 심한 박치를 했어요. 나 미용실 갔는데 안 따라가냐? 안 따라가면 얼굴 왔다. 이런 말 했어 안 했어요? 농담이 뭐 했어 안 했어요? 말해서 제가 2012년 4월 6일에 정재열 씨가 저에게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하나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재현아 박사지게 명동으로 와. 지졌어. 오늘은 불교 시간 너무 피곤했지만 내 친구 기준이가 오라하니 어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명동을 갔죠. 근데 이 XX이 미용실을 가잖아요? 앞머리만 자른다기에 얼른 가서 자르고 밥 먹을 생각에 미용실을 갔죠. 근데 이 XX가 염색을 안 돼요. 내 옆에서 머리를 자르는 기준이
가위로 대가리를 부서치듯이 보내요.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정말 저게 100%. 저는 사장의 아들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고 친구로서 거짓말을 쳤을 뿐이에요. 제를 보시기 위해서. 개웃긴. 그런 거 실제로 밥을 사줬어요. 대박 아닌가요? 정말 내가 이게 말도 안 할 때.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으로 이제 판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이 씨가 국보를 했던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털려고 할 말이 없다. 네, 그 정도.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요거는 저희끼리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청자분들이 과몰입해서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재미로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고 사람이 죽을 지은 씨한테도 아까 장난으로 좀 어린놈새끼 뭐 이랬는데 장난이었고 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좀 지은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럼 진짜 물어본 적 감정이 없는지 이제 다음 주에 리플랑 같이 너가 지은이야? 얼마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받은 입장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나쁜 년은 강제이다? 저는